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공개 비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하라고 했다는데 최근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비롯해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 듯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심 발언을 합니다.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취임 이후 추 장관이 추진해온 일들이 청와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추 장관을 향한 공개 비판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추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해 논란이 불거진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수사 방해 논란을 키우자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공소장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고 참여연대와 민변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 민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